권박사 지구촌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는 중부 태평양에 있는 캐롤라인 제도의 조그만 섬인 폰페이 섬을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폰페이 섬이라고 하니까 이탈리아의 폰페이와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제가 잠시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남태평양과 중부 태평양의 지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넓은 태평양은 지리 문화적으로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호주입니다. 호주 근처에 남태평양을 멜라네시아 지역이라고 하고 하와이 제도부터 뉴질랜드, 동쪽으로는 이스터 섬까지 이 넓은 지역을 폴리네시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은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괌, 사이판을 포함해서 이 중부 태평양 지역, 이것을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에는 조그만 섬나라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좀 낯선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즉 마이크로네시아 연방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마이크로네시아는 중부 태평양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은 이 넓은 마이크로네시아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나라를 의미합니다.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는 네 개의 주요 섬이 있습니다. 이 섬들이 약 4,000km에 걸쳐서 흩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괌섬 밑에 있는 얍섬. 이 얍섬은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에서 가장 서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 다음에 축해섬, 그 다음에 포나페섬, 그 다음에 코스라의 섬. 이렇게 4,000km에 걸쳐서 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방문하려는 섬은 이 지도상에는 포나페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이름이 바뀌어져서 폰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동안 폰페이라는 이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마이크로네시아 연방의 인구는 약 20만 명입니다. 오늘은 태평양 전쟁 중에 일본군이 사용하다가 폰페이 섬에 남겨둔 일본군 전차 수십 대를 함께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본군 전차들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폰페이 섬의 역사를 잠깐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스페인은 폰페이 섬이 속해 있는 캐롤라인 제도를 전부 점령하였습니다. 그 후에 스페인은 이 제도를 독일에게 넘겼습니다. 독일은 스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이 제도를 점령하고 있다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1차 대전이 시작되자 당시 영국, 프랑스 편에 섰던 일본은 독일이 중부 태평양에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강제로 총한 발도 쏘지 않고 모두 단숨에 점령해버렸습니다. 폰페이 섬도 그때 일본군에게 점령을 당해서 일본군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캐롤라인 제도를 점령한 일본군은 향후 태평양 전쟁을 계획하여 이들 섬에 군사시설을 하였습니다. 이때 폰페이 섬에도 일본군들은 곳곳에 군사시설을 하고 섬 전체를 요새로 만든 것입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폰페이 섬에는 와다나베 마사오 육군 중장 휘하 8,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 미군은 폰페이 섬에는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함포사격과 항공기로 공중폭격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항복하자 폰페이 섬의 일본군도 미군에게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폰페이 섬에는 독일인 여러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곧 미군이 일본군을 무장 해제시키기 위해서 이 섬에 상륙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일본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일본군 사령관에게 일본군이 쓰고 있는 전차를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즉, 어차피 당신들은 전차를 미군한테 뺏길 텐데 그것을 자기한테 주면 자기가 잘 숨겨두고 싶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 부탁을 들어줘서 이 독일인에게 수십 대에 달하는 일본군 전차들을 주었습니다. 일본군으로부터 전차들을 양도받은 독일인은 이 전차들을 모두 깊은 산속에 숨겼습니다. 이제 그 숨겨진 전차들을 저와 함께 찾아가 보시죠. 이것은 제가 탄 비행기가 폰페이 공항에 착륙하려고 내려가고 있을 때 하늘에서 본 장면입니다. 중부 태평양의 섬들은 사진에 보시는 것 같이 많은 섬들이 환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초 밖에는 파도가 심하나 이 환초 안쪽에는 파도가 아주 잔잔하죠. 저는 1981년에 폰페이 섬을 처음 방문하였고 그 후에도 최근까지 두 번을 더 방문하였습니다. 사진은 이쪽이 그 오른쪽이 부두입니다. 그래서 이 항구안에 들어온 화물선이 지금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타카틱 섬에 있는 폰페이의 국제공항입니다. 폰페이 공항입니다. 공항 바로 뒤에 보이는 절벽이 있죠. 폰페이의 랜드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소케 바위입니다. 그리고 이 소케 바위 뒤에 쭉 연결되어 있는 산은 소케 산입니다. 좀 더 가까이서 봤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이 산으로부터 이 능선을 따라서 전부 일본군은 이쪽을 요새화하였습니다. 폰페이 공항 터미널입니다. 폰페이 항구 전경입니다. 오른쪽이 부두입니다. 폰페이 섬에서 제일 큰 콜로니아라는 마을입니다. 폰페이 섬 전체 인구가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콜로니아 마을에 인구가 한 6천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스페인 통치 시절에 만든 성당입니다. 콜로니아 마을에 있는 스페인 시절에 만든 성벽입니다. 스페인에 이어 폰페이를 통치한 독일인들이 당시 만든 농작물 시험소입니다. 1968년부터 식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식물원 안에 있는 이정표인데 서울까지의 거리도 적혀 있습니다. 독일인에 이어 일본인들이 만든 콜로니아의 시가지입니다. 이 상점은 한국 영화 DVD를 대여하는 곳입니다. 최근 이곳에도 한류의 바람이 상당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폰페이 섬의 어느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빵나무입니다. 언젠가 빵나무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을 한가운데 이렇게 일본군 전차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기간 중 일본군이 사용한 95식 전차입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 무게는 약 8톤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영국, 독일, 소련군의 주력 전차는 무게가 30톤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전차는 철판이 아주 얇습니다. 앞부분도 철판이 2cm밖에 안 되고 옆은 철판이 1cm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독일, 러시아, 영국 전차들은 이 전차포도 상당히 큽니다. 보통 70mm 이상 전차포를 장착하고 있는데 이 95식 전차의 전차포는 불과 37m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 기간 중에 일본군 전차는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 전차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습니다. 저는 이 전차를 보고 궁금해져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전차가 어떻게 여기에 와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설명을 들으니 어느 백인이 기증했다고 하길래 그 백인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만난 독일계 후손에게 이 95식 일본군 전차를 어떻게 여기에 기증했냐고 물어보니까 저보고 오히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무도 이 전차의 모델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 전차의 모델을 아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했더니 그러면은 당신이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 내가 산속에 숨겨놓은 일본군 전차들을 보여주겠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진 멀리 산이 보이죠?
일본군 전차들은 이 산과 여기 보이는 야자나무 사이 오는 길에 산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백인 사장은 자기는 바쁘다 그러면서 대신 자기 직원을 시켜서 저를 그 직원 차에 태워서 이 현장에 안내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이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이 덩굴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앞부분에 있는 덩굴들을 걷어치고 점차 정글 속으로 들어가니까 전차가 이렇게 세 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가운데 쓴 사람이 저를 안내해 준 직원입니다. 여기 또 다른 다섯 대의 전차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산 속에 숨겨져 있는 일본군 전차들은 모두 95식 전차였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에 95식 전차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전차들을 다른 각도에서 찍어봤습니다. 전차의 포탑 내부입니다. 전차 바퀴를 감싼 고무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전차에 올라타고 인증샷을 한 장 찍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전차들과 별개로 그 독일계 후손이 운영하는 철공소 안에 있는 창고에다가 이렇게 또 전차들을 많이 갖다 놨습니다. 숲에 있던 전차들은 95식 전차들이었는데 이것은 일본에서 97식 경장갑차라고 부릅니다. 장갑차지만 탱크처럼 생겼으므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콩알 탱크라는 의미로 탱켓이라고 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97식 전차는 57mm 주포를 단 중전차이고 정찰용으로 제작한 97식 경장갑차는 승무원이 2명으로서 95식 전차와 같은 37mm 주포를 탑재하였습니다. 97식 경장갑차의 무게는 약 5톤입니다. 왼쪽 하단에 계기판이 보이죠? 이것은 97식 경장갑차의 내부에서 관측창을 통해서 바깥을 본 장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여러 모델의 전차를 만들었는데 그중 95식, 89식, 97식 이 세 가지 모델이 주요 모델이었습니다. 제가 이 작업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 전차 위에 천막을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천막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런데 그 백인 사장이 직원에게 저한테 특별히 보여주라고 해서 그 직원이 천막을 걷어내고 저한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도 기름만 여면 움직입니다. 이 전차의 내부 모습입니다. 원래 부품은 너무 사가서 일부 부품을 최근 나오는 일본제 트럭의 부품으로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그 직원이 제 앞에서 시동을 거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인증샷을 한 장 찍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태평양 전쟁 기간 중 폼페이 섬에는 우리 한국 청년들이 일본 군인으로서 또 징용 노무자로서 그 섬에 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태평양 전쟁이 끝나고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이 중부 태평양의 조그만 섬에 수많은 일본군 전차가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